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지만 서울대 정시로 입학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땅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신 독소 조항을 내건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반도체 공장 내부를 공개하고 기밀 정보를 제출하란 요구여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필수 상비 약값이 줄줄이 오릅니다. 요즘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할 정도인데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순신 사태의 파장이 커졌습니다. 대입 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 가해자인 아들의 서울대 정시 입학이 논란이 됐었죠. 오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폭 이력을 정시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수능 점수만 보고 뽑습니다. 학내외 징계와 교과의 영역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단 결석과 봉사시간 부족 등 불성실이 확인되면 수능 점수에서 1점을 빼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시의 학폭 이력을 의무 반영하는 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성 이슈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학 같은 학교폭력 기록을 지금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피해 학생 중심으로 이것이 기록되고 기재되고 조치가 되고 사과하게 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을 통해 이달 말까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JTBC가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이 나왔고 관련 법도 20번 넘게 고쳤지만 학교폭력은 계속 있었고 피해자의 억울함도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등교길 학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뒤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바뀌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절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일진회 사건을 시작으로 2001년 부산 학폭 가해자 살인 사건, 2003년 구로 학폭 장기 밀매 사건이 잇따라 터진 뒤 학폭법이 제정됐습니다.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하지만 집단 폭행이 늘고 수법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2011년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 권승민 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을 원망하는 권 군의 유서에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번엔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며 법을 또 고쳤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대책을 준비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시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도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이 근절을 지시하고 장관이 나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 긴급히 점검하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입시에 학폭을 반영하면 가해자의 학부모가 시간을 끌면서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교한 대책 없이는 피해자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찾았을 때조차도 공식 행사장 정도만 공개했을 정도로 반도체 공장 내부 생산시설은 특급 비밀입니다. 장비와 공정을 보면
전문가들은 대략 기술을 눈치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이 미국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반도체 공장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다송 기자입니다. 70쪽이 넘는 지원금 신청 공고문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이 한 문장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국 정부에 생산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상식 밖의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사진 한 장밖에 나가선 안 되는 최고 보안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경쟁 기업이 보게 되면 삼성이나 SK의 반도체 제조법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공정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부 영업비밀이란 말이야. 뭐 단순하게 공장의 장비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다 뭐 이런 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독소조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조금 신청서에 반도체 원료와 생산 장비를 뭘 썼는지, 상위 10대 고객은 누구인지 적어내야 합니다. 받은 보조금을 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보조금의 75%까지 미국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22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3조 4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큰 수익을 올린다면 직접 손해 지는 보조금은 1조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자기 정보를 밝히고 심지어 이익이 났을 때는 환원을 할 돈이면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게 그까지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곳곳에 담긴 공고문에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친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 동맹국 반도체 기업을 오히려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 미국이 주도하는 일이어서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사정은 모르고 자랑만 했습니다. 바로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기 특파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콕 집어 얘기했다죠? 네, 민주당 하원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South Korea asked him why were they investing in America. You know what they said for real, CEO. Because you have the best workers in the world and it's the most secure investment I can make anywhere in the world. We made it clear to folks if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CHIPS program, you also have to provide for childcare for your employees. 예, 초과 수익 환수, 보육시설 설치 등 반도체 생산과 무관한 조건을 내세운 걸 다시 강조한 건데요. 아니, 원래 당내에서 입법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이기는 했지만 마치 먼저 투자하고 싶다는 한국 기업의 요청에 미국이 마지못해 조건을 걸고 응해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예, 마치 그래서 보조금 안 받을 거야? 뭐 이런 기류 같은데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 때와 좀 비슷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처럼 미국이 자국 이익만 우선 챙기고 동맹의 입장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재현되는 건가 우려되는 분위기인데요. 뉴욕타임스는 거의 70조 원을 들이는 반도체 지원법 자체도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없는 정책 여러 개를 덧붙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조건 탓에 장차 기업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의 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거지 중국의 중앙통제식 계획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산업이죠. 또 이 부분 한미동맹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좀 더 문제점을 짚어볼 텐데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네. 우리 공장을 수시로,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반도체 생산에 국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도체가 다 첨단 기술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도체 기업에게 기술은 경쟁력 그 자체죠. 절대적인 겁니다. 실제 이 첨단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엄청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삼성전자에 얼마 전에 강연을 갔었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USB를 놓고 3주 정도를 반출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 그만큼 보안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명분을 소위 국가안보시설, 뭐 국방부의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명분하에 이 기술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독소조항인 것이고 그러면 기술 유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뭐 주요 보안, 그러니까 국방부에 납품하는 반도체는 보안이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공장이 보안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겠다. 뭐 이런 명분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핑계대고 와서 기술이 어떻지? 라고 엿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업체들이 우려하는 건 중국 공장에서의 투자 확대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요. 50억 줄 테니까 중국에 공장 짓지 마라. 병 주고 약 주고죠. 예.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국 시안 공장 있지 않습니까? 낸드 생산량의 총 40%가 그곳에서 발생하고요. 예. SK 하닉스 같은 경우도 중국 우시 공장이 있는데 역시 D램 생산량의 40%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수요가 일어날 때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단행해야 그 시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제품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챗GPT 열풍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것으로 추가적인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제품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말 그대로 중국의 생산기지를 잃게 되는 시장 자체를 잃게 되는 현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좀 더 이게 사실 좀 복잡한 얘기여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면 스마트폰이 점점 최신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최신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줄 테니 중국 공장에 최신 설비를 갖다 놓지 마라. 그럼 최신 반도체를 못 만들고 그럼 중국은 낡은 공장이 돼서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제품을 팔 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심각한 일인 거고요. 가장 최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대상국에게 반도체를 미래에 팔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간에 끼어서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조건들이 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치사해서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안 받자니 지원 규모가 너무 큰 거죠. 예.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 2024년이면 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총 설비 투자액의 대략 5에서 15%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계산해보면 대략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출이나 보증까지 합하면 59억 달러가 되니까요. 이 독소조항에 귀결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보조금을 안 받겠다.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미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를 신경 쓰고 있으니까 괜히 찍히면 이것저것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 부분이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미국이 뭐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족쇄가 좀 채워지는 건데 우리 경제에도 그러면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특히 안타깝게도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1년째 연속이고요. 무역수지 적자 규모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수출 악화, 대외거래가 악화된 그 배경에는 역시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에서 20%가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까지 다 합해도 11%밖에 안 돼요. 반도체가 이렇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 2월 마이너스 42.5%로. 지금 화면에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입니다. 많군요. 그냥 단적으로 높습니다. 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전체 반도체 수출액에서 대략 41.1%가 중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7.7%가 미국으로 가는데 그러면 중국의 시장을 잃어라라는 얘기는 정말 이거는 병주고 약주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가혹한 어떤 독소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짧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
중장기적 구분해서 말씀드려보면 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외교적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한국을 최대한 예외 조항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중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긴 줄여야 될 텐데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줄이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 조치를 취하는 것. 또 장기적으로는요. 이 적성 우려 국가에 대한 어떤 투자 제한 조치 이거는 장기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라든가 유럽과 같은 다른 생산 기지를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예. 지원해 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인 것처럼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따져보니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명박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 전략이나 외교 라인의 면면이 유사한 게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국권 침탈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대목 때문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확인해보니 이명박 정부 당시 3.1절 기념사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은 밖으로는 세계 대세의 큰 변을 읽지 못하고 민족의 힘을 모으지 못해서 망국의 비운을 맞아야 했습니다. 주체를 당시 통치자들로 명시했지만 일제 침략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은 건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 접근법이 유사한 데서 그 배경을 살필 수 있습니다. 유화적 메시지를 통해 한일 정상외교를 복원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현재도 대통령실 외교 정책의 중심 축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독립 유공자들 앞에서 적합한 말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대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하자 미국과 일본도 주목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은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일본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으니 표정관리에 나선 거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언급 대신 파트너를 강조하자 미국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윤 대통령은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고 매우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에 공들여왔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윤 대통령 기념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한 관계를 견전한 형태로 모도시, 사라니 발전させていくため, 한국 정부와 引き続き 긴밀히 의사소통していく 考えであります. 강제징용 해법에 일본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만큼 나쁠 게 없다는 표정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이제 일본 정부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의 가장 큰 현안인 강제징용 협상이 이번 발언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아닌데도 주요 교차로나 거리에 정치 현수막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경쟁하듯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입니다.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이른바 정순신 사태를 꼬집은 민주당 현수막 바로 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둘 다 학폭을 다룬 드라마의 대사를 따왔습니다. 신촌 오거리에도 각 당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건폭노조 아웃,
검찰 왕국 아웃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 왜 나가야 되는지 저게 왜 사기인지 그런 거는 그냥 없이 막 나가라 뭐 사기다 그런 것만 붙어 있으니까 아 왜 저렇게 또 맨날 싸우나 약간 그런 생각만 드는 것 같아요. 지난해 말 5개 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정당이 거는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과도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담아선 안 된다는 지침이 나왔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해 선관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걸 수 있습니다. 신호등 근처에 있고 그래가지고 길 건너편 상황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안전에도 조금 안 좋지 않나.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정치권의 현수막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고속 경주를 벌이는 불법 레이싱 모임을 운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친 윤석열계로 불리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운영했던 한 레이싱 모임 소개 영상입니다. 뒷차를 빠르게 제치는 한 차량은 장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작가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짧은 직선도로에서 경주를 하는 드래그 레이싱, 구빗길에서 빠르게 질주하는 와인딩 행위로 추정되는 이 게시물들은 현재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영상을 놓고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이른바 이준석계 후보들은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웹소설 논란에 이어 불법 레이싱 의혹까지 불거졌으니 후보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돈벌이를 야설로 하고 취미생활을 사실상 폭주 레이싱으로 하는 이런. 청년 최고위원이 되는 그거는 아예 결격이고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에 봐도 낙제점입니다. 하지만 장 후보는 순수한 동호회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랑 스티커 붙이면서 자동차 타고 맛집 놀러 다니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죠? JTBC 신혜원입니다. 네, 지난 주말 부산의 한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상당한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사흘 뒤에야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로 근처 위로 도시철도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도 있는데 지하터널 붕괴를 뒤늦게 알리면서 안전조치도 늦어졌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만덕과 해운대 센텀을 지하터널로 잇는 고속화도로 공사 현장. 왕복 4차로 길이는 9.62km에 달합니다.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돌과 흙이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0시 40분쯤 지하 60m 터널 상단 연약 지반이 붕괴됐습니다. 저녁부터 나타난 조짐에 작업자들이 철수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출입은 통제 중입니다. 이 사고 현장에 흘러내린 토석의 양은 25톤 트럭 60대 분량 1,500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사흘간 방치된 안전입니다. 사고 현장과 불과 32m 위로는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납니다. 부산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다가 27일 오후 5시에야 붕괴 사실을 부산교통공사에 알렸고 뒤늦게 감속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도 없는 상황에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까지 있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고 소식은 일단 들은 적도 없고 사고가 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부산시는 2주간 모니터링과 보강 작업을 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그리스에서 벌어진 열차 충돌 사고 소식입니다. 사망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이 넘는데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교통부 장관은 사고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유해를 실어 나르고 크레인은 불에 탄 열차 잔해를 들어 올립니다. 현재까지 47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사상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승객 대다수는 사순절 연휴를 즐기고 돌아오던 20대였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책임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교통부 장관은 하루 만에 사퇴했고 사고 직전 열차가 멈춰섰던 라리사역 역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조는 노후한 시스템을 방치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리스 최악의 철도 인명사고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차츰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 아테네에선 정부의 부실 대응과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일부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당연히 늘 그래야겠지만 요즘 아프시면 특히 서럽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감기약, 파스, 영양제 등 약 가격이 올랐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약사가 약국에 보낸 공지입니다. 의약품 가격이 오르니 미리 물건을 사두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님께서 아, 또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아, 그러게요. 계속 오르네요. 이런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부터 열알 기준으로 500원쯤 오릅니다. 겨울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독감이 유행하면서 감기약 품귀 사태가 벌어지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감기약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지사제와 파스, 비타민 영양제도 이달부터 최고 20%까지 오릅니다. 아스피린이나 잇몸약 등은 이미 올랐습니다. 또 아플 때 필요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사고 감소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죠. 제약사들은 원료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약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의약품만 가격 상승을 규제할 수 있고 나머지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혹시 아나바다 아십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26년 전 IMF 때 조금이라도 절약해보자고 나온 운동인데요. 요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면서 다시 아나바다 분위기입니다. 버리던 옷은 헌옷으로 팔고 버리던 장난감도 최대한 고쳤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옷으로 꽉 찬 봉지가 줄을 서 있습니다. 수거 업체가 들고 온 저울에 차례차례 올려놨더니 옷은 70kg 나왔고요. 키로당 700원씩 해서 49,000원 나왔어요. 입던 옷이 생활비를 벌어줬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옷도 있고 버리는 것보다는 덜 아깝다는 생각에 키로당 700원씩 해서 31,100원 나왔어요. 아, 많이 나오네요. 이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이라도 이따가 나중에 사 먹으려고요. 네. 헌옷을 되파는 사람이 늘면서 판매 단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작년 한 2, 3월 달에도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배 정도가 올라서. 공구가 가득한 수리대 넘어 장난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프라이팬은 아예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난다.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이곳에는 하루에만 수십 건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택배로 오는 양이 한 6,000개 좀 더 되는 것 같고 방문 오는 게 한 4,000개, 1년에 1만 개 정도 고친다고 보거든요. 중고 장난감을 손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짧게 가지고 놀고 막 한 번에 막 여러 개씩 사고 이러니까 사실 애들 장난감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그러죠. 겨운에 방치됐던 자전거에 기름칠도 하고 바람도 채워놨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에도 발길이 다시 늘었습니다. 줄줄이 오른 교통비를 조금이나마 아껴보려고 자전거 출퇴근을 택한 직장인이 많이 찼습니다. 네, 주머니 사정도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가지고 뭐 10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버스비만 나가는데요. 그거 아껴서 뭐 알뜰살뜰 잘 쓰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70살 사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마을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다른 운전기사들이 모두 회사를 떠났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마을버스 횟수도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요금을 올려서라도 마을버스를 꼭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마을버스가 좁은 골목길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올해 70살이 된 최종문 대표는 3개월 전부터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쌓인 적자가 12억 원이라 월급을 올려주지 못했고 버스 기사 12명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로 가게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방역 조치가 풀렸지만 기름값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적자 폭이 줄지 않았습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는 지자체가 손실 금액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민영인 마을버스는 지원이 적어 월급을 올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망하기를 바라는 거냐고. 우리는 간신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없이는 지하철역까지 갈 수 없는 시민들은 노선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마을버스가 띄엄띄엄 다니면 그 되게 불편하거든요. 적정하게 올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요금을 8년 만에 300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시내버스가 오지 않는 지역의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지원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JTBC 최은수입니다. 네, 오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4년 만에 마스크 벗고 직접 참석하는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한 설레는 분위기를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들어옵니다.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만나보고 싶어. 사진을 찍을 땐 마스크도 벗어봅니다. 특히 여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이제 좀 그런 거 해소될 수 있어서. 교장 선생님은 먼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활발한 모습을 교장 선생님은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도 차츰 마스크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국어 시간 이럴 때는 벗을 생각을 입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표정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훨씬 많아집니다. 친구들도 새로 많이 사귀고 이래가지고 기분이 훨씬 좋아요.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놀고 싶어요. 중학생들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낯설지만 좋은 느낌. 몇 년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4학년 때는 거의 학교도 못 나가긴 해가지고. 3학년 선배들은 바람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한 번도 학년 외에 다른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모두 어색했지만 달라질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는 컸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대학가도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마스크 쓰고 공부하던 신입생들은 이제야 제대로 학교 다니는 기분이 난다고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조용한 봄을 맞았던 캠퍼스가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마주한 입학날, 새내기와 선배 모두 활짝 웃었습니다. 새내기 분들 보고하니까 소감이 좀... 아, 너무 행복해요. 선배들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서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요. 첫 수업을 듣고 나니 신기한 게 많습니다.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했으니까 그것도 처음이어서 새로워요. 대학 내내 코로나와 함께했던 선배들은 후배들과의 대면 만남을 준비하는 동안 걱정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원래 OT나 이런 것들은 구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게 끊기면서 자료도 사실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낯설고 서먹한 분위기도 잠시 어느새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술게임도 쉽게 하죠. 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타입. 네, 다 이겨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는 느낌이 잘 안 들었는데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돼요. 뒤풀이 자리에서는 게임이 한창입니다. 내심 새내기가 부럽기도 합니다. 방탈출 같은 거 카톡방 탈출하고 저희 때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뭔가 시간이 아깝다 해가지고 계속 빨리 마시고 이랬는데 이제 모처럼 가득 찬 학생들 덕에 가게 사장님도 장사할 맛이 납니다. 거의 까마다 하루에 100명에서 120명씩 작년보다 한 5배? 5배. 네.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게 상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JTBC 조혜연입니다.
무형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기술을 가르칠 장인들이 점점 사라져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우리 전통을 지켜가는 장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영롱한 조개 껍질을 오칠로 붙이는 기술, 나전이라고 부릅니다. 40년 넘게 기술을 연마한 장철영 장인이 올해 보유자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시민들에게 기술을 공개하는 첫 시연이 열립니다. 스승이 사망한 뒤 이른바 끊음질 기법은 명맥이 끊길 뻔했는데 장철영 장인이 잇게 됐습니다. 굴곡이 심한 일은 촘촘하게, 완만한 곳은 조금 간격이 넓게 끊어서 붙인다 해서 끊음질이거든요. 17살부터 학교 대신 공방을 찾으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재료부터 도구까지 직접 만드는 것이 장인의 자부심입니다. 자기의 이 빛나는 이것들이 나중에 국보급 작품이 될 거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즐겁고 재미있어요. 이 얇게 자른 전복의 껍데기가 나전의 재료입니다. 수만 개의 조각을 잘라 작품을 만드는데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립니다. 하지만 보유자가 되기까지 쉽진 않았습니다. 이수자로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보유자 스님들도 생활이 안 된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이수자는 더 안 그렇겠습니까? 122가지 무형문화재 가운데 담뱃대를 만드는 백동 연죽장 등 4가지 개인 종목은 보유자가 없고 69개 종목은 한 명의 보유자만이 기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루를 만드는 벼루장은 보유자가 사라지면서 무형문화재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4대를 이어 보유자가 된 윤종국 악기장도 처음엔 가업을 이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북을 3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4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멘붕이 온 거지. 소가죽으로 거대한 전통북을 만들기 위해선 섬세한 손놀림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을 찾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소리 이렇게 쳐봐갖고 안 나면 여기를 칼로 찢었어요. 뜯어서 다른 데도 못 쓴다. 조카와 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배우지만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배웠지만은 지금 우리가 매달려서 배우라고 쫓아다녀야 돼요. 커다란 뭐 어떤 영광이나 이런 재산이나 이런 거 물려주지 않는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전통 문화를 지키고 이어가는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롯이 장인 한 명에게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유산이 영영 사라지고 나면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밀착카메라 정재우입니다. 공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거부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공군 15특수 임무 비행단 소속 A 하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직속 상관인 준이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뭐 안아달라는 말까지 했고 갑자기 뭐 윗옷을 들쳐서 부항을 놓고 피해 사실을 알린 뒤엔 가해자에게 협박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텔레그램을 보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9월 군사 법원에서 강제추행과 보복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 전 공군은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가해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겼다며 지시 불이행으로 본 겁니다. 또 군사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코로나에 걸린 동료 숙소에 방문한 사실을 두고 주거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넘겼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수사가 2차 피해라며 국방부 군검찰로 사건을 넘겨 다시 조사하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직무 교육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전남 여수 바다의 양식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물이 너무 차가워져서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양식장 칸칸마다 폐사한 물고기가 무리를 둥둥 떠다닙니다.
그물을 들어올리자 바닥에도 떠오르지 못한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매일 아침 건져올린 폐사체는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잘해야 뭐 한 5천 마리나 여기 우게 뜬금에도 살았으면 좋은데 결국은 다 죽어요. 물고기가 폐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초부터입니다. 전남 여수 남면과 돌산 등 49개 양식장에서 참돔과 돌돔 등 287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은 7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초까지 이어진 한파 영향으로 보입니다. 가두리는 아직 살아있는 물고기도 있지만 대부분 저수온 피해를 입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종들이 오랜 기간 저수온에 노출되면서 견디지 못한 겁니다. 저수온에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물고기들은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최근 5년간 저수온 피해가 없다 보니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이 다섯 곳에 불과해 보상도 막막합니다. 여수 바다에는 여전히 저수온이 유지되고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도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평균 연봉 1억 원에 정년까지 보장. 현대차가 10년 만에 기수직 채용을 열면서 취업 시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3.1절 기념사, 야당의 비판은 신랄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기념사 같다. 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끈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한일 관계 계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일본과의 협력을 얘기만 하면 토착애구요, 식민사관이냐, 시대착오적이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1998년 선언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내용인데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린 우호협력에 중간에 땡땡 있긴 한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그래서 계승자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직시하고 다음에 있는 저 두 점. 원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점 두 개가 가린 과거의 직시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부치 총리 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줬다.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있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제가 어디 고문서 도서관에서 찾은 게 아닙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점 두 개로 가릴 건 아니죠. 한일 관계는 당연히 협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미래로 가야 되죠. 하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과거의 직시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인정 안 하니까 그럼 됐어. 그냥 잘 지내자. 이게 원칙에 맞을까요? 물론 강경한 일본에 힘든 것도 알겠지만 더 노력해야 되고요. 과거의 직시가 없다면
그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한 것도 그렇다고 오부치를 계승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축구 사령탑에 오른 지 사흘째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독일 축구 레전드 차범근 감독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최고의 선수였지만 감독으로선 자신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자국 월드컵 3위에 올랐지만 재택근무와 전술 부재 논란에 휩싸였고 미국 대표팀과 함께 죽음의 조를 뚫고 16강에 진출한 뒤에도 성적 부진과 리더십 문제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2019년엔 독일 팀을 맡았다가 77일 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임해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한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과 맞는 지도자인지 의문이 쏟아졌지만 축구협회의 설명은 한참 부족했습니다. As a really strong Jürgen Klinsmann is not only a coach, he is a manager. 팬들은 불안합니다. 16강 진출로 최고의 순간을 맞았던 대표팀이 3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선 어떤 축구를 할지 치열한 논의가 생략된 채 지도자를 뽑았을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 분데스리가에서 클린스만과 함께 뛰었던 차범근 전 감독은 깜짝 놀랐다면서도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선택이 됐으니까 감독이 한국 축구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주 입국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오니까. 이런 각오를 남겼던 피겨 신동 신지아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71.19점으로 자신의 최고 점수를 새로 썼는데요. 1위와는 단 0.59점 차이. 이틀 뒤 프리스케이팅에선 역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날씨형의 기상센터 시작합니다. 오늘 새학기 첫날인데 갑작스레 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방을 메고 출근했는데 손이 좀 시리더라고요. 이처럼 기온 변화가 심하고 건조할 때는 호흡기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올 봄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막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이러면서 호흡기 감염이 안 돌았거든요. 오히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 봄이 지나가면서 감염에 더 취약하고 좀 걱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학교에선 함께 생활하는 만큼 건강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평소 손을 잘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씻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손 소독제를 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을 가리는 게 좋고요. 또 눈, 코, 입을 만질 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면역력 관리도 중요한데요. 이 방학 기간에 느슨해진 수면 습관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또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은데 줄넘기나 아파트 계단 오르기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자, 가방은 좀 내려놓고요. 자, 오늘 반짝 추웠던 날씨는 내일 낮에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빠르게 풀리겠습니다. 일교차는 커지고 또 대기는 더욱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자, 좋은 날씨 보시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하지만 오후에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남부지방 중심으로 점차 구름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4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토요일엔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